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입니다. 자, 2019년 7월 20일 토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자, 오늘 야간경마, 부산경마, 뭐 비가 질퍽질퍽 온 미나리밭 아주 진창주로 해서 원없이 배당이 터져버렸습니다. 야, 그 많이 터지는 배당 중에서 좀 여러분들께 한두 개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아, 배당을 좀 못 잡아드려가지고 상당히 좀 송구스럽습니다. 뭐 별 볼 일 없는 잡배당 뭐 한 네 개 맞추고 말았는데요. 자, 1경주에 뭐 잡배당이지만 기분 좋게 한 방으로 꽂고 들어왔는데 2번, 10번, 10번, 2번 뭐 두 배짜리 대길이었는데요. 한 방 먹었고 3경주에도 또 이거 대길이었습니다. 4번, 2번 썬데이 글로리에 2번 반지의 질주 4.2배짜리 한 방. 그 다음에 부산 4경주에서 11번 모닝 태양에 2번 삼성도끼 복승시간 8배 나왔고요. 상승시간 한 15.8배 나왔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에 1번 다이나믹 루키를 대가리로 2번 찬란한 미소 1번 2번 이것도 또 부치기였습니다. 8.5배 영양가가 좀 없었었는데 배당이 좀 뭐 하나 걸렸어야 괜찮은데 배당이 안 걸리고 맨 잡배당만 걸렸습니다. 거기 뭐 A급 승부 1-3착이 뭐 한 두 개 있었는데 뭐 1-3착 별 의미가 없고 아무튼 뭐 오늘 같은 날 뭐 조철이 실력도 실력이지만 여러분들도 뭐 다들 보셨다시피 엉뚱한 놈이 너무 말도 안 되는 놈들이 또 튀어들어와가지고 전혀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조철의 또 실력 부족이죠. 그런 것도 다 잡아내야 되는데 조철이 좀 실력 부족인 거 통감하고 죄송하고 자 빨리 입고 오늘 토요경마 우리 징검다리 조철 스타일 여러 팬 여러분들께 자 내일은 분명히 기쁨을 드리는 예상으로 좀 찾아뵙겠다 약속을 드리면서요. 자 지난 거 빨리 잊고 뭐 오늘 같은 일도 있고 뭐 경마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잘 맞는 날 있고 안 맞는 날 있는데 자 오늘은 좀 별나게 좀 너무 생각지도 못한 말들이 튀어들어와 가지고 뭐 다들 고생들 하셨을 텐데 자 빨리 잊고 내일 토요 경마에서 멋지게 항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추천경주 승부경주 자 2경주부터 스타트 하겠습니다. 2, 4, 6, 10 그 다음에 제주교차 5경주와 6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 6경주 그 다음에 제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무튼 금요경마는 널뛰기 배당, 뭐 무당경마로 좀 들어왔었는데 오늘 토요경마는 그거보다는 한결 좀 나은 그런 경마이기 때문에 조금 낫겠다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또 인기 1위가 불안한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자 달러박스 제대로 노리면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별장 A형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육군 1000m 단거리인데요. 뭐 중위권 마필 드립니다. 자, 6번마 청수 빅 이어라는 마필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직전 경주에 마뉴엘 기수가 외곽 2번매 돌면서 뭐 출발도 좀 늦었었어요. 그 외곽 돌면서도 끈끈하게 2착을 들이댔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이놈이 대가리 팔리는데 사실 따져보면 6번마 그때 당시 6번마 센터사 나올 때마다 인기마 팔리는 놈 나올 때마다 조철이 꺾는 놈인데 자 그런 마필이 인기 1위 팔렸던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 경주에서 뭐 럭키 마이더스의 청수비기어 뭐 999가 터졌던 그런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저는 청수 빅이어 대가리 팔리는 게 찬스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직전 경주 약한 상대였고 그 다음에 최적 전개로 흑암 맞고 잘
뛰어왔는데, 자, 요번에 안쪽, 바깥쪽에서, 뭐, 앞선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나갈 것 같습니다. 6번마, 청수 비기어가, 선행을 갈 편성도 아니고, 자, 외곽에 10번마, 골든제이라든지, 3번마, 매니스탠드, 2번, 장산엑스, 거기에 9번마, 서울매직, 다 빠른 마필들입니다. 우르륵 갔다 마필이 안쪽에서 고로시 당하면, 자, 이거 대가리 팔리고 부러질 수도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자, 거기에 반해서 딱 걸린 한놈, 자, 훈련시 모습도 좋고, 기본 잠재력이 분명히 6번마 청수 비기어보다 앞센 놈, 센 놈 하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중배단에다 한 방 때립니다. 6번마 청수 비기어. 현장에서 완전히 꺾어낼 수도 있고요. 자, 뭐, 잘해야 받치기 막권으로만 가는 막권이고, 자, 분명히 새벽 훈련시 모습, 그 다음에 주행 거리, 잠재력, 분명히 이놈이 대가리다. 자, 역상승시까지 뒤집어가지고, 자, 쌍복식 완짱으로 중배당 한 방으로 때려놓고, 첫 승부 멋지게 한번 스타트 할 테니까요. 자, 오늘 금요 경마 아쉬웠던 거, 내일 토요 경마 첫 승부, 이경주에서 멋지게 한 방 시원하게 때려먹고 갈 테니까요.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4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별정 A형 2세 시네마필들 게임입니다. 자, 이경주는 상금이 별 볼 일이 없지만, 자, 이번 경주는 3,400만원짜리 아주 빵빵한 상금의 게임입니다. 각 마방 시네마필들, 이번 경주 승부 의지가 남다른 그런 마필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 예측권 20장 상한가 한번 시원하게 때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육군 1000m 단거리인데요. 자, 이번 경주도 역시 인기 1위가 3번마 엘리트 레이디입니다. 엘리트 레이디. 자, 이거 뭐 송재철이가 능검 받았는데, 물론 앞선 능력도 있었고, 하지만 자, 이번 경주 1번마 PK 돌풍도 빠르고, 거기에 4번 달리는 빛깔, 그 다음에 6번마 세네 초이스, 이런 마필들, 9번마 강한 여전사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이래저래 8번마 탱고타임도 유승환이 이 마필도 선행 출하에 갈 수 있고, 자, 어떤 놈이 선행 가냐가 문제죠. 3번마 엘리트 레이디가 뭐 능검 기록도 그렇고 뒷심도 그렇고 해서 일단 보여준 액면이 있기 때문에 능검에서, 자, 3번마 엘리트 레이디가 대가리 팔리지만, 자, 이번 경주 남들이 볼 때는 좀 덜덜하게 보이는데, 조철이 볼 때 요번 경주 직전 경주 능검시 모습 다 조철이 볼 때는 이놈이 대가리다. 이번 경주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는 놈 한 놈. 자, 선행 가는 놈들 3번 엘리트 레이디, 4번 달리는 빛깔, 6번 세네 초이스, 8번 탱고 타임. 자, 이런 마필도 10번마 봄날의 기억까지 있는데, 이 중에 한 놈 우리의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가 있습니다. 3번마 엘리트 레이디를 뒤로 돌려놓고, 자, 4경주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멋진 한방 조철 스타일로 상한가 한방 때려낼 테니까요. 자, 4경주 오늘 예측권 20장 벤사인데 멋지게 한방 때려보겠습니다.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기대해 주시고, 자, 조철 스타일 상한가 멋지게 한번 하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자, 4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십시오. 자, 다음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6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300 별정 시형이고요. 자, 이번 6경주 메인 승부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한방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4번마 레드선 대가리 팔리고 있는 편성인데요. 이게 데뷔전에서 상범위가 좀 흙 맞고 버벅대더니, 직전 경주는 조상범위가 외곽에서 흙 안 맞고 타고 돌아가니까, 자, 끈끈하게 2차기 성공을 했습니다. 늘어난 경주거리가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상대 마필들도 약하고, 두 번 경주 경험 쌓이면서 경주 거리 경험도 좀 1300, 경주 거리도 늘어난 게 좀 유리해 보이고, 주행이 갈수록 좀 안정이 돼 보입니다. 새벽 훈련시 모습도 뭐 미뉴얼 기수 4번마 레드선,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 마필들도 약하고 흙만 안 맞고 잘 타고 준다면 자 4번만 레드선 대가리를 놓고 자 예치권 20장 시원하게 한 방 때립니다. 자 이번 경주 승부의 포인트는 6번마 피스 오브 룰즈입니다. 피스 오브 룰즈. 자 이 마필이 아마 대끼리가 갈 것 같아요. 하만 시기가 올라갔는데 자 데뷔전 직전 경주 뭐 그래 그닥 뭐 세다라는 느낌 없죠. 거기다가 1000m에서 얘가 1300 데뷔전 갔다가 직전 경주 1000m 내려가면서 조금 나은 모습을 보였는데 뭐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4번 6번 대끼리 들어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한 마리 딱 노리는 마필 빠따 좋고 데이트 좋고 자 이놈이 새벽 훈련시 모습은 분명히 방방 날아다니는데 실전에서 아직 제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데 자 6번마 피스 오브 룰스 정도는 시원하게 한방 깨러갈 놈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놈에다 예측권 20장 메인 승반방 때릴 예정인데요. 자 요 4번 6번은 뭐 받쳐만 가는 그런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1번 인천라이언부터 2번 천지기상 거기에 외곽에 뭐 8번 타르시커 9번 라온 브라이언 뭐 이런 마필들인데 자 요 마필 중에 꺾을 인기 마필도 있고 조철이 노리는 예치권 20장 한방 때리러 가는 마건도 있고 자 찍어먹기 좋습니다. 불안한 인기 마필 한 두 마리 꺾어내고 예치권 20장 4번마 레드선을 대가리로 놓고 찍어먹기 한방 시원하게 벤사한테 갈 테니까요. 자 예치권 20장 자 1000만원 찾아가십시오. 자 CJ에다 예고 드렸듯이 자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오늘 두 번째 상한가 6경주 4경주에 이어서 연타로 상한가 한번 시원하게 때려낼 테니까요.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오늘 마지막 오사마리 신구처 10경주입니다. 자 1등급에 1400 핸디캡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짭짤한 중배당 노리는 배당 노리는 승부처입니다. 자 현장에서 대가리가 없습니다. 이거 대가리가 없습니다. 2번마 3번마 스피드 조이부터 4번마 문학 조이 조이 시리즈 두 마리에 자 6번마 장산 파워 7번마 라온 포티어스 2번마 청담제왕 뭐 이런 마필들인데요. 자 비슷하게 팔려나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배당판이 아마 붕 떠 있을 겁니다. 네, 대끼리 마권도 한 7배 8배 이상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에 역시 기본 잠재력 제일 센 놈 뭐 최근 경주 모습 이놈 저놈 다 그만그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판이 떠 있는데 자 기본 잠재력이 제일 세다고 판단이 되는 놈 조철이 볼 때는 이놈이 대가리인데 이놈 저놈 다 같이 팔려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때려볼 만한 그런 배당이 나오고 직전에 센 편성에서 뛰어왔던 이놈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거기에 자 이번 경주 하나 또 거의 백판성 아나짜리 한 놈까지 조철의 눈깔에 딱 걸렸는데 자 훈련시 모습이 분명히 변화가 왔습니다. 훈련시 모습에서 계속 기대던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 경주 상당히 호전된 모습을 보이는 백판짜리 한 놈까지 해가지고 자 이번 경주 배당까지 한번 노려가면서 자 마지막 경주 A급 승부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고배당까지 한번 노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0경주 A급 승부 과천 A급 승부까지 자 과천 경마 말씀을 다 드렸고요. 다음에 제주교차 5경주하고 6경주 말씀을 드렸죠. 제주 5경주하고 6경주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 5경주 제주 5경주 이게 또 오늘 CD가 이게 또 제주 경주로 넘어가면서 또 이게 속을 썩이는데 이게 제가 좀 만전한데 또 그러네요. 자 아무튼 제주 5경주하고 6경주인데요. 자 먼저 제주 5경주요. 자 800m KC TV100
대상 경주입니다. KCTV배 대상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 800m 경주 거리입니다. 800m 경주 거리인데, 자, 대상 경주 무조건 이거 조철 믿고 한번 때려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대가리 놓고 가는 마필, 지금 1번마 신촌길하고 10번마 두루하고 1번 10번 두 마리가 대끼리가 가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놓고 때리는 대가리, 결론적으로 놓고 때리는 대가리, 자, 10번마 두루입니다. 두루, 10번마 두루, 두루를 대가리로 놓고 한구라 때려먹는 마필인데, 자, 결론은 1번마 신촌길을 좀 덜덜하게 본다는 얘기죠. 자, 1번마 신촌길이 직전 경기에 이제 상위군으로 올라오면서 뭐 조금 바닥을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경주거리도 1800으로 또 늘었고요. 자, 10번마 두루는 감량 3.5km가 좀 유리해 보이고, 자, 외곽에서 감아치기로 날라올 수 있는 마필, 10번마 두루 쌍복 대가리 놓고, 자, 1번마 신촌길을 뒤로 돌려놓고 한방 찍어먹기 들어갈 수 있는 마필, 짭짤한 배당이 나오고 있는데요. 완장으로 갖다 때리겠습니다. 한 10배 정도, 12배 정도 보고 있는데, 자, 10번마 두루 쌍복 대가리 놓고, 자, 1번마 신촌길 대끼리는 뒤로 돌려놓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방 때리는 경주가 제주 5경주 승부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5경주 KCTV배 대상경주 시원하게 조철이 한구라 뛸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주시고, 자, 이거 화면이 또 안 바뀌고 있는데요. 아, 이거 제주 이번에 6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 자,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이고, 자, 제주 메인승부 6경주입니다. 제주 메인승부. 자, 요거 상한깜방 좀 때려내겠습니다. 자, 제주 6경주는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승부,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승부 들어가는데, 자, 4번마 한라황제입니다. 전현준이가 타고 있는데, 뭐 경주거리 1110m로 늘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미 직직전 경주 6월 29일날 뭐 뛰어봤고 계속 3착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자, 이 4번마 한라황제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메인승부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자, 이번 6경주가 후차권이 난전입니다. 2번마 청마대부부터 3번마 왕건, 그 다음에 5번마 태산여왕, 6번마 봉성여신, 8번마 승일경, 9번 명마대장, 11번마 행복의문, 12번마 황해문조까지 안 팔리는 놈들이 없습니다. 자, 그 중에, 자, 우리 조철스타일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께 또 팁을 하나 드린다면, 자, 4번마 한라황제는 대가리인데, 4번마 한라황제는 대가리인데, 지금 아마 감량 이점 있는 8번마 승일교가 대끼리가 갈 것 같아요. 8번마 승일교. 자, 그래서 요번 경주 메인승부 갑니다. 8번마 승일교.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공개 삭제하는 마필, 8번마 승일교. 뭐 현장에서 배당판 보고 여러분들은 불안하신 분들, 바치고 가실 분들은 바치고 가시고, 저는 8번마 승일교. 자, 이번에 이놈을 꺾고 대끼리가 팔릴 건데, 대끼리 팔리는 8번마 승일교를 꺾는 마필이기 때문에 승부처로 들어간다. 직전 이빠이 갖다 쥐어짜고 2착입니다. 자, 나머지 경기에서도 5월 24일도 문현진이가 잘 타고 했는데, 자, 이번에 4km 감량 때문에 또 많이 팔리고 있는데, 자, 8번마 승일교, 저는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꺾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4번 한라왕제는 대가리고 8번 승일교는 꺾는 마필이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제주 6경주 메인승부까지 7월 20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모두 마치고요. 자, 내일 토요 경마 현장에서 멋지게 한번 달려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조철도 현장에서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